2022년 12월 5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조카를 돌보던 흑인 여성 아나타샤 제퍼슨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전 포트워스 경찰관 아론 딘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휴스턴에서 5세 아동이 집에 놀러온 8살짜리 소년에 의해 총에 맞아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6대 포트워스 한인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기남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022 한미 문화의 밤 행사가 지난 3일 토요일 오후 5시 포트워스 센츄럴 크리스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9년 조카를 돌보던 흑인 여성 아나타샤 제퍼슨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전 포트워스 경찰관 아론 딘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딘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판사 교체, 최근엔 담당 수석 변호사의 사망 등으로 많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오늘 첫 변론에선 양측 변론들의 명확하고 간결한 메시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8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됐지만 이 중 아프리카계 미국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스턴에서 5세 아동이 집에 놀러온 8살짜리 소년에 의해 총에 맞아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3일 발생했으며 휴스턴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낮 12시 30분에 현장에 도착, 8세 소년이 쏜 총에 5세 아동이 한 발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총격 당시 집안에 최소 1명 이상의 성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이나 아직 체포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기류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인 총기류 폭력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올해 11세 이하 총격 사망자는 최소 299명이며 부상자는 648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6대 포트워스 한인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기남 후보가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포트워스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금요일 오후 5시 후보 등록 마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제26대 포트워스 한인회장 선거에 박기남 후보만이 최종 등록을 했다며 포트워스 한인회 정관에 따라 박 후보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당선증도 교부했습니다. 제26대 포트워스 한인회장에 선출된 박기남 당선자는 한인 동포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트워스 한인회장 이취임식은 내년 1월 7일로 계획됐습니다. 2022 한미 문화의 밤 행사가 지난 3일 토요일 오후 5시 포트워스 센츄럴 크리스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포트워스 한인회가 주최했으며 한 해를 마감하며 포트워스 한인사회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나 조, 캐티아 코츄리 학생에게 차세대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약 1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성료됐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며 4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비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5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